기아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에게 뒷돈을 요구해 해임된 가운데 전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박경태도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. 먼저 나는 녹취록이 없어서 실명은 말하지 못한다.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모방송에서도 한기주가 똑같은 말을 했지만 편집되었다고 말했고 모코치가 1군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달라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누구에겐 농담일 수도 있지만 절박한 선수 입장에선 농담이 아니었는데요. 1군에선 박경태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그 코치는 박경태가 전혀 운동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고 투수들과 미팅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잘 보여야 1군에 올라간다고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. 화가 난 박경태는 다른 코치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냥 농담으로 넘겼다고 전했는데요. 뒤이어 프로보다 아마추어가 더 심한 편이며 단장급이 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박동원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했을 것이다. 박동원은 똑똑하다.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녹취까지 할 생각을 했겠는가. 과거에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일 커지기 전에 잘 대처했다고 말했고 한국 야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아의 단장은 거의 낙하산이다. 내부 승격은 거의 없다. 굳이 야구인이 아니라도 단장할 수 있다. 비야구인 시절에도 기아가 우승했다고 소신 발언을 한 뒤 수차례 한숨을 쉬며 한국 야구 암울한 미래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